일반적으로 서울대는 1차 서류 100%로 모집하는 만큼 면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면접에 임해서 서울대에 필요한 인재 부분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전 세계 각지에 계시는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 학교를 다니지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이고 단순하게 외국인이라고 해서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립대학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입학의 편호를 봐주고 있습니다만은 서울대는 오로지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력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외국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서울대 합격을 기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 것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관련해가지고서 싸이미에서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실적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싸이미 팀 중에서도 리터니 인포, 즉 귀국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노하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한국 대학 지원이 아주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대학이 K-EDU로서 전 세계의 학생들을 한국에서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다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한국 대학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울대 합격의 영광을 누릴 것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 부모 모두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 학생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